이진숙 위원장 기피 신청된 안건 7월 31일 날 의결하셨죠? 예.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했죠? 예. 네. 이건 방통위법 제14조 1항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장겸 위원이 이 정부가 방송 장악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들으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본인은 방송 장악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3조 4항 회의 소집하기 전에 상정 안건을 2일 전에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왜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까? 이유 답해 보세요. 뭐 사전에 그 안건을 모든 그 저기 회의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개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그 이유가 알려서, 뭡니까? 이유가 예, 미리 알려서 그 안건에 대해서 알고 오라는 취지에서 그렇죠. 하겠죠.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입니다. 예. 제대로 결정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날은 이틀 전이 아니라 긴급 안건으로 올렸죠? 예, 예. 예, 뭐가 긴급했습니까? 야당에서 탄핵을 취임 즉시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 거짓말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판사 출신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언제 취임 즉시 탄핵한다 그랬습니까? 불법 행위가 있어야 탄핵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차이도 모르십니까? 잘못 알고 있다면 예, 잘못 알고 있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언론을 통해서는 그리 알았습니다. 그 언론 보도 그런 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탄핵한다고 보도도 났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충분한 그 시간을 두고 일반 안건을 상정하냐. 심의하기 위해서요.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독임제와 합의제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답하세요. 예,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합의제는 합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합의를 거치는데 그 합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각자 의견 얘기해야죠. 예, 토론을 예, 토론해야죠. 예. 그게 심의죠. 합의제가 예, 뭐 심의 없이 의결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투표가 심의입니까? 말아서 답하세요. 예, 심의 없이 의결하면 그게 합의제 지금 질문 정신에 내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짧게 속에 짧게 답하세요. 질문 내용 속에 질의가 없다라는 전제를 넣고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죠. 말 좀 제대로 들으세요. 제가 심의가 없다고 얘기했지 언제 질의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심의가 집중하세요. 심의가 없다고 말씀 주시는 그 자체가 심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아니, 답을 하라고 하시니까 잠시 멈추시고요. 조성은 처장이 심의 없이 투표만 했다고 이미 답했습니다. 그 어떻게 답했는지도 모르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 세우세요.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처장이 어떻게 답하지 답하는지는 마세요. 저 처장이 자연인입니까? 저 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처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나오셔야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방통위 답변서입니다. 이번 그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 서류 심사, 가로하고 취합, 정리 작업 등 과정을 거쳐 박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맞습니까? 직무대행 답하세요. 맞습니까? 이 답변서 맞습니까? 답변서 제가 아까도 아마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답변서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말 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성은 처장 답해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2주 동안 심사했어요. 맞습니까? 저도 답변서를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세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가처분 소송 하는데 아무도 이 답변서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통위가 작성한 거예요. 방통위 대리인이.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안에 있습니다. 약 2주 넘는 동안 서류 심사를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예. 7월 31일 날 방통위 오셨죠? 예, 예. 그 이전에 2주 동안 위원이 없었어요. 누가 심의한 거예요? 누가? 위원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누가 심의합니까? 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아마 기술적인 부분만 진행을 한 걸 그걸 표현을 그렇게 아닙니다. 취합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이 과거에는 아주 좋은 조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의 이 소송 답변서 중요한 걸 직무대행도 못 봤다. 의원님, 조성훈 처장도 못 봤다. 그래서 시간 저 조정관도 좀 주십시오. 못 봤다. 그래서 시간 좀 주십시오. 저희들 그것 좀 검토할 이게 시간을.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국가 조직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제가 요즘 서너 시간씩 자면서 일을 해도 그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서너 시간 일하는데 겨우 이 정도 답변합니까?